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루 여러분 이번 시간의 주제는 왜 보라나 파란색 같은 그러한 색소들은 이제 우리 머리 염색을 했을 때 오래 머물지 않는가예요. 굉장히 빨리 빠지죠. 그런 색상들은 과거에는 마치 우리가 빨간색 색소, 노란색 색소, 오렌지 요 세 개만 갖고 있고 그거가 많아서 점점 까매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이론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 다섯 개, 일곱 개, 갈색, 흑색 모두 있고 이렇다고 점점 밝혀지고 있고 아직도 이제 100% 완벽한 이론이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혼자서 열심히 분석을 하다가 이러한 이론을 좀 생각해내게 됐어요. 그 이름하여 원형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게요. 실제 있는 이론은 아니고 정확한 밝혀진 게 없으니까 제가 약간 가설 겸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추측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몸에는 여러분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의 몸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막 이식하면은 탈이 나기도 하죠. 뭐 장기 이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도 그렇고 피부 같은 것도 남의 걸 이식하면 탈이 나죠.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 머리에 대부분 웜한 색소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라색, 파란색 색소 가지고 있어요? 우리 뭐 스머프인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서양인도 그러지는 않아요. 보라색을 가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제 우리 몸에 없는 색소를 머릿속에 막 어거지로 집어넣으면은 그게 분명히 스테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그래갖고 우리가 탈색머리를 제가 어둡게 할때 필링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필링을 할때 무슨 색을 넣어주죠? 오렌지색을 넣어준다고 했었죠. 그 이유가 그런 거죠. 머리하고 친한 베이스 색깔이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를 여러분이 쿨한 톤으로 필링을 하면은 금방 다 빠져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필링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단순히만 보면 또 그런데 제가 동서양 분들 머리를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쿨한 색상 계열이 동양인 분들한테서 더 빨리 빠진 현상이 있더라고요. 더 빨리 오렌지나 아니면 옐로우, 그런 웜한 색상으로 페이드아웃이 더 빨리 돼요. 이제 특정 서양인의 경우에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 한 분이 있는데 그 친구의 경우에는 진짜로 색소가 별로 없어요. 약간 쿨한 색소밖에 없나 봐요. 피부도 정말 하얗고 서양인 중에서도 눈동자도 거의 막 완전 하늘색에다가 머리도 진짜 밝아요. 기존 머리 자체가 애초에 블론드고 거기서 한 번만 살짝 빼면은 머리가 거의 하얗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 친구는 토너를 한번 해놓으면요. 몇달 동안 안 빠져요. 머리가 새하얀 그러한 백금발 상태로 안 빠져요. 노란색으로 안 돌아가요. 그 친구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로 본인이 가진 색소가 확실히 오래 간다는 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본인 몸에 친숙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신과 어울리는 그 색소들은 우리 몸에 쉽게 스테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애초에 없던 것들, 그런 것들은 좀더 빨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너네 빠지든 말든 난 관심 없어. 또는 밀어낸다거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이름 지은 원형 보존의 법칙, 뭐 미용 쪽에서 그러한 이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원형 보존의 법칙은 새치 커버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인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 5레벨이 넘어가면 새치 커버가 잘안 되잖아요. 아무리 새치 커버 라인이라고 해도 한 6, 7레벨 넘어가면은 희끗희끗하면서 깨끗하게 새치가 들지를 않아요. 그쵸? 아니면 빨리 빠져버린다거나 너무 밝게 하면 어때요? 처음에 든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은 희끗희끗하면서 다 빠져버리죠, 여러분. 어디는 흰색으로 빠지고 어디는 그대로 노란색으로 남아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잘 먹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인의 경우에는 원래 머리가 금발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게 레벨 10, 그러니까 완전 페일 옐로우 정도 레벨 있죠. 그 정도 밝게 이제 새치 커버 라인이 있는데 그걸로도 새치가 완벽하게 커버가 되고 나중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 금발 상태로 한 9에서 10레벨 뭐그 이상 레벨로도 그러니까 새치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서양인은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 또한 저는 이 원형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양인 분들의 머리도 원래 가진 그러한 5레벨, 4레벨 그런 색소대가 본인의 머리 것이니까 넣으면 홀드가 되는데 그거보다 밝거나 그러면 홀드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인 분들은 원래 그 정도 밝기였으니까 그 색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홀드가 된다는 거죠, 색소가. 어찌 보면은 이것은 제 뇌피셜이지만 어느 정도 꽤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좋은 하루 되세요.